사장님. 예, 도착했습니다. 벌써 가셨어요? 또 많이 밟고 가신 거 아니에요? 밟았죠. 아, 그래요? 차 어때요, 사장님? 악셀레터가 브레이크 유격 올라오는 것처럼 네네네네, 맞아요. 좀 뭐라 그럴까 좀더덜 밟은다 그럴까? 그렇죠. 더덜 밟는데 막 차는 예. 치고 나가고, 그죠? 한참 좀 네. 덜 밟는 느낌. 그죠,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보면. 힘다 쓰고. 그리고 뭐좀그 스타트 그게 조금 좀 전에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해요. 차이 나죠. 민첩하게 바뀌어요. 아마 좀 타면서 더 좋아지니까, 어찌됐든 지금 오늘 장착한 것도 또 이슈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사장님이랑 평소에 타신 대로 타면,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전에보다 덜 밟는데 차가 다 힘도 쓰고 다더잘 나간다, 부드러워졌다, 뭐 이런 게다 바뀌거든요. 지금 오면서 느낀 건 그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 네. 네네. 좀덜 밟아, 먼저보다. 한참 그렇죠, 덜 그렇죠. 한참 덜 밟죠. 네, 밟고. 맞아요. 그게 많이 와닿네. 네, 다행입니다, 사장님. 그리고 항속 주행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아. 항속주행 더 늘어나요. 다 느끼신 거 맞고요. 저희는 기분 좋았던 게, 제가 같이, 사장님 안 탔지만 타봤는데, 와, 저희가 내가 이제 그 차가 바뀐 걸 아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밥을 좀 일찍 먹고 있습니다. 기분 알겠습니다. 좋아서. 사장님, 하여튼 뭐, 네. 뵌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모처럼 그렇게 네. 다시 또 뵈니까 또 좋고. 아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때는 뭐또 언제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항상 뭐 유튜브로 좀 네네. 그냥 관심 갖게 또 지켜보고 있고, 저기 하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항상. 어려운 시국이니까 뭐잘 견뎌내시고.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네, 사장님. 사장님, 차가 엄청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지죠? 날라가요, 날라가고. 네네. 내가 지금 전용도로에 오면서 150km, 160km 이렇게 놓고 왔는데, 네네네. 엄청 밀어대는 것도 밀어대고, 딴 밀어, 차들이 낯설은 것 예, 막 그렇게 느끼는 게 맞아요. 밀어대는 게 엄청날 거예요. 같아요. 언덕길도 뭐, 최고 올라가네. 뭐, 힘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엑셀을 덜 밟아도 그냥 막 치고 나가잖아요. 진짜 이거 걸때리네, 이거. 진짜 희한하죠. 그냥 그 사장님이 직접 작업을 하셨고 택배로 받아서. 그리고 그냥 그 배기관에다가 감아준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저희가, 와, 그걸 만들어내느라고 또 엄청나게 또 이거 고생했습니다. 엄청 고생하셨겠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저희 성분도 단가가 좀꽤 비싼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저렴하게 해서 많이 공급하려고,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유, 엄청 좋아졌어요. 그죠? 아, 이렇게 좋은 걸 이걸 어떻게 할, 우리 철, 응. 애기 안 했을 때는 좀 네네네. 그런데, 네네. 애기하고는 뭐 네. 언덕뱅이 치고 올라가는 건뭐 그냥 네. 한꺼번에 올라가네. 승용차가 완전 휘발유 승용차 끄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뭐냐면, 죽을 것도 없고 올라가면서 네. 끼어들어갈 때도 팍팍 끼어들어가니까 아주 좋네요. 추월도 좀 용이한데, 지금 단점은 차가 잘 나가니까 재밌어서 무척 밟더라고요. 나도 지금 전용도로 탔는데 160km 탔거든. 영상을 찍으려고 했더니 얘 네. 핸드폰이 떨어져서 우에서. 아, 그래. 나중에 하나 찍어서 보내주시면 시간 될때 하나 보내주시면 자료로 쓸 거고요. 그게 이제 흡기관에 했을 때 부드러움이나 이렇게 찌는 게 원래 장착하기 전보다 좋아지는 건 맞는데 대부분이 배기하고 더 배로 많이 놀래요. 그게 배기 하고선 더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배긴 했는데 고스트 알파 흡기 하셨잖아요. 흡기 하셨고 고스트 지금 저기 택배로 받아서 하신 건 고스트 알파 배기거든요. 그 고스트 알파 배기를 하고 고객분들이 많이 놀라세요. 이거 장난 아니네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 조금 있으면은 저 방송 출연도 할것 같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저또 PD가 연락이 와갖고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잘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사장님 자랑하셔도 되잖아 이제. 나 이제 이러고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사장님도. 아 벌어야죠. 이제 좀 고생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 좀 약간 네. 조금 이제 좀 나아지겠죠. 뭐 늘어나는 게 나던데 그러니까요, 예. 조금 줄어들면은 이제 네. 복구되겠죠, 뭐. 뭐, 정점 찍어서 감기 취급하고, 이제 뭐, 소상공이나 뭐, 차를 갖다가 뭐, 비싼 걸못 끌고 다니시는데 더 오래 끌고 다니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좀꼭 필요한 제품이니까, 예. 나라적으로 이런 정책을 구해가지고
차를 구해서 매연이 안 나오든가 뭐 아무 지장 없으면은 제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제재를 예, 해가지고 그렇죠. 예. 멀쩡한 차들도 다 폐차시키게 되고 참골 때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 전국 아전 세계에서 예. 매연 뭐 이런 것 때문에 차 매연 나 어. 폐차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매연만 안 나오고 안 걸리고 남기면 되는 거 아니요. 그렇죠. 매연만 안 예, 나오면 매연만 안 나오고. 타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울거장차하고 어저께 오신 분도 그 스타렉스 13년식인데 저희 거한 3년 전부터 해서 제품 나올 때마다 장착하신 분인데 작년 4월 달에 검사 받았는데 1%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데. 저도 이거 지금 이거 제가 그 자가정리는 좀 바꿀 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뭐저 캠 축소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저 센서기를 다 바꿔버렸는데 뭐차잘 나가는데 뭐 기름 싹 바꿔놓고 먹기도 이게 지금 잘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잘 먹고 나중에 아마 연비 체크해보시면 연비도 좋아질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전하는데 재밌어갖고 밝게 되면 연비 또안 나올 수 있어요. 막 굴러가니까 뒷바퀴를 예. 이제 언덕배기에서 힘을 예. 쓰려고 굴르니까 뒤에서 막 힘쓰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 궁중 향상인가 이게 지금 하나는 그 가끔 가다 좀 천천히 다니는 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가면 엔진에서 그 굉음이 가끔가다 한 번씩 울리는데요. 굉음이요? 예.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우웅 하는 아, 거요. 이게 그 우웅 하는 게 있잖아요. 공명음, 원래 우리 거 장착하기 전에 공명음이 아니라 이 배기를 달게 되면 고급 세단차 타는 그런 우웅 하는 소리가 나요. 아, 그 소리가 있고, 그 공명음 소리 나는 게, 그게 뭐 계속 나타나고 그러는데, 아니, 천천히 한번 가다 보면은 꼭 들더라고, 한 번씩 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시동 걸고 냉간 시동 시에는 약간 그런 소리가 나는데 좀열 받고 하면 그런 소리가 안날 거예요. 그거는 냉간 시동 시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나 다좀 그런 소리가 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타시면서는 그런 소리 못 들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짬날 때 영상은 찍어주시면 또 소중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뭐 효과 많이 보실 테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장님 그거 약속한 거, 그거는 내가 천천히 하세요. 우리 월급날이 저기 저 8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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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8일이거든. 내가 그럼 한 9일이나 10일쯤에 바로 입금 아유, 신고해드릴게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사정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사장님. 네, 사장님. 완전 다른 차인데, 다른 차. 다른 차 됐죠? 네. 아, 그래서 나중에 배기 더, 배기 좀 선생님이 더 한번 가야 될것 네. 대기는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오늘도 원주에 택배 보냈는데 장착하시고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 너무 틀려진다고. 저 배기가 체감이 너무 많이 온다고. 그렇구나. 막 나간대요, 그냥. 그래서 확실히 연비도 더 좋아졌고, 충전 그전에는 이제 100km 밟으면은 이제 기껏해야 12, 13밖에 안 나왔는데, 100km 하면은 15, 16 나오고, 그래요? 네네. 아니, 130까지 밟아도 그렇게 한 13 밑으로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덜 밟아도 잘 나가서 그런 걸 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130 정도 밟으면 한13 그렇게 나오고, 좀 이제 좀 그냥 스무스하게 100 정도로 가면은 연비가 이제 17, 16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예, 아, 그래서, 좋네요. 예, 근데 그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신경 쓰고 하는 운전하지 쪽이 아니, 않으니까. 예, 안 하니까, 그렇죠. 이게 좋은 게, 그걸 신경 쓰지 않아도 순정보다 발 컨트롤, 느림보, 거북이, 컨트롤 안 해도 되니까. 예, 그래서 그게 좋고, 그래서 확실히, 그러니까 기름도 덜 들어. 지금 기름값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우 장난 아니더라고 지금. 예. 아니, 이라크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예, 맞아요. 지금, 아, 그래가지고, 씨. 오늘 2,000원 넘었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가져가면서 다시 뒤로 하니까 예. 확실히 한글 아는 거 틀리긴 하더라고. 고스트팩도 좋긴 아, 좋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좋긴 좋았는데 알파는 확실히 알파라서 그런지 2배 이상의 확실히 성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우리 그 일단은 고스트 알파 흡기만 먼저 했다가 또 한층 좋아진 거 느꼈다가 이제 100위를 딱 하게 되면 알파 100위를 하면 많이 놀라세요, 지금. 아, 그리고 얘기했었나? 저희 잘하면 방송 나가요. 진짜요? 촬영 잡혔어요, 지금. 오, 잘 됐네요. 3월 25일날 촬영하고,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아직 그거 얘기하기 좀, 공개하기 좀 그렇고, 아, 이제 그렇구나. 장송 찍고 나면은 이제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뭐, 3월 25일날 1시로 잡혀 있거든요. 잘 됐네요, 사장님. 뭐, 어찌됐든 간에 요게 계기가 좀될것 같아요. 알파 나오고 또 네. 이런 일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네. 다른 동종업계는 솔직히 막말로 얘기하면 그 흡기관, 배기관에 끼는 게다 고만고만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사장님 거 나온 건 완전히 다른 신개념이니까. 예, 아.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네. 그 QM6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이크가 되게 취약해요. 왜냐면은 이제 이 르노 삼성이 브레이크 QM6를 너무 이제 단가를 절약하려고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예. 그 카페 보면 튜닝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QM6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니로 튜닝했을 때는 이제 한 100m 남은, 100m 아니다, 한 70, 50m 남은 상황에서 70으로 갔다가 갑자기 쓸 때는 니로는 그게 되는데 QM6는 그게 안 됐거든요, 순정이. 아, 예, 그랬구나. 근데 이제 알파 100, 흡기 100을 하니까 브레이크가 더잘 되는 거예요. 예, 유격도 올라와요.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하면 저뭐 둘이 짜고 치네 어쩌고 저쩌고 뭐 이상하게 뭐 받아들일 소,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그거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네. 예, 여러분 모두 다 다시고 아 진짜로 네. 이제 돈이 안 아깝고 진짜 다른 차가 돼가지고 야, 그거 만들어내느라고 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100이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안, 도대체 이게 뭐야 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들 너무 놀래요, 지금. 네네. 아무튼 나머지 이제 100이 더 추가할 거니까 네, 아무튼 나중에 천천히 하세요. 알았어요, 회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